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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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쌤입니다. 김미수입니다. 네네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또 하루 레스토랑, 하루 코리안 레스토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잡채, 머쉬룸 잡채, 버섯 잡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잡채를 만들어 볼 건데요. 그죠? 사실 고기가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일단 오늘은 고기를 안 넣고 만들어 보는 잡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싫어하시는 분들,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버섯으로 그 고기를 좀 대체하고 잡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뭐가 들어가죠? 야채. 아, 당근을 먼저 넣습니다. 당근이 좀 딱딱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딱딱한 거 먼저 넣고 이제 담그셨으면 네, 여기다. 네, 여기다가 이제 당근을 이렇게 옆에다가 제가 예쁘게. 이거 뭐죠? 아, 버섯입니다. 아, 버섯이요? 네. 송이버섯. 송이버섯. 얘는 목이버섯입니다. 다음은 이제 파프리카 빨간색, 캡시컴 빨간색과 노란색, 그리고 이건 뭐, 이거 파인가요? 아, 예. 보통 이제 좋아하시는 야채들 넣으시면 되는데, 네네. 저희는 오늘 색깔을 해야 이쁘게 보이고, 색감이 주는 그 느낌이 식욕을 많이 돋구죠. 이렇게 딱딱 붙여보시고, 오, 야. 이렇게 또, 오색 찬란한,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도 있고, 녹색도 이렇게 있고, 야채를 딱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체험해보시겠어요? 아, 제가요? 네네네. 제가 또. 이게 미리 삶아놓은 당면이고요. 네네. 지금 삶은 지 조금 돼가지고 살짝 뭉쳐있습니다. 잘 풀어주셔야 돼요. 자자자자, 이렇게. 이거를 이제 뭉쳐있습니다, 지금. 네네. 조금. 이제 이거를, 아, 저요? 참기름, 설탕, 간장, 물엿, 굴소스, 후추 조금 넣어드려요. 일단 넣어볼게요. 한번 비벼보고. 네네네. 아, 요렇게거든. 맞아.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다 됐나? 예, 이제 간을 좀 한번 봐보시고. 네네네. 뭔가 부족한 게 있으신 것 같으시면 단맛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시면 설탕을 넣어주세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한번 괜찮으세요? 조금만 넣을게요. 조금만. 굴소스를 조금 더 넣고 이렇게 옮겼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제가 채를 만들었습니다. 아, 다 이제 비비시고 나서, 요거, 지단을. 이쁘게. 아, 네. 이쁘게. 이쁘게 해주세요. 이쁘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단을 올려서. 야, 이게 이제 윤쌤이 만든 최초의 잡채입니다. 버섯 잡채. 여기 어디? 아, 하루 코리안 레스토랑에서 잡채를 만들어 보는 그 경험도 하고 체험도 하고 잡채를 만들면서 또 사랑이 또 싹트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연인들이 오셔서 상관없고요. 뭐 나이 많으신 분 부부들도 오셔서 상관없고요. 젊은 부부 상관없고 아니면 뭐 엄마하고 뭐 아이들하고도 같이 오셔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경험을 해보시고 직접 또 먹어보시고. 아, 집에 또 이제 다 만들었으면 집에 또 싸갈 수도 있죠. 아, 그럼요. 네네. 오늘 이렇게 잡채를 만들어 왔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